근데 섬세하네? 더 인기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아? 별로야? 약 팔지 말고 꺼져 그냥? 아 미쳤었나봐.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소신발언하고 이번에 직구로 구매한 뉴발란스 990 V4 리뷰 간다. 오케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미국 문화잖아. 캐나다에서는 박싱데이가 있는데 현재 캐나다 안에서도 박싱데이보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매출이 더 높대. 우리나라도 해가 갈수록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높아지고 있거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 근데 진짜 평소에 사고 싶었던 브랜드 세일 아니면은 나는 다 충동구매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10% 20% 이런 거는 다른 때도 많이 하거든. 굳이 막 블랙 프라이데이 때 돈지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더라도 싸게 파는 데 많아 찾아보면. Fit the size. 그 흔히들 하는 실수가 중고나라에 싸게 물건 올라왔을 때 괜히 충동구매 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후회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세일 기간 때 그냥 카드 슬립이 갈겼다가 통장 잔고만 줄어드는 거야. 아 나 이거 사고 싶었어. 이거 나를 위한 물건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지 마. 알겠지? 진짜 사고 싶은 거 사.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냥. 그리고 내가 직구로 이번에 뉴발란스 990 V4를 샀어. 내가 V5랑 V4랑 고민한다고 예전에 신발 추천 영상에서 말했었는데 결국에는 V4를 샀어. 매장 가서 둘 다 신어보고 만져보고 물고 뜯고 맛보고 다 해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일단. 근데 조신해라고 뉴발란스 아울렛 직구 사이트가 있잖아. V5는 아직 거기 아울렛에 입고가 안 됐어. 근데 V4는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작은 것들은 그런 데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또 뭐야? 한국모함 290 사이즈잖아. 또 V4, V5는 사이즈를 크게 가야 된다고. 반 사이즈, 한 사이즈 업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한 사이즈 업하면 뭐야? 300! 사이즈 완전 빅 사이즈잖아. 그럼 조신의 아울렛 들어가면 싸게 구매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냉큼 들어갔지. 나 알바했을 때 막 거기서 막 직구를 했어. 막 이렇게 아이포터에서 배대지 딱 한 다음에 딱 해가지고 오늘 받았어. 2주 만에 받았어. 원래 정가로 구매했으면 20만원 초반대라고. 근데 나는 배대지 비용까지 해서 12만원에 구매를 했거든. 이게 난 뉴발란스는 한국 매장에서 사는 게 돈이 아깝더라고. 무조건 조신의 아울렛에서 반값으로 후려치는 거야. 2주 만에 기다린 뉴발란스 990 V4가 왔다. 근데 이거 뭐야? 웬 핑크색이 왔어. 이거 씨 뭐 이거 나를 핑키보이로 만들 작정이야? 이거 뭐야? 갑자기 이게 왜 온 거야? 해가지고 내가 주문한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이걸 시켰더라고. 그러니까 알바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몰래 주문한다고 하다가 이걸 한 거야. 내가 라섹을 해가지고 컴퓨터 화면이 볼 때 좀 불편해. 내가 딱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핑크 색깔이더라고. 이거 어떡하냐? 해외 배송은 반품이나 교환하기도 되게 귀찮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이 봤을 때 이거 어때? 내가 이거 신어야 되겠어? 나 지금 이거 돌려 신게 할 생각에 엄청 신난 상태였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냐고. 핑키보이야 뭐야 지금 이게.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 미쳤었나봐. 아 이거 어떡하지? 개빡치네. 아 나 자신한테 빡쳐.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거 또 우먼스야? 근데 뭐 사이즈는 내가 300으로 샀으니까 우먼스고 맨즈고 상관이 없는데 이 핑키! 이 핑키보이! 이게 읍같은 거라고. 이게 커스텀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고 일단 한번 이거 코디 해볼까? 돌려신게? 어 나 이거 신는다. 내가 이거 진짜 아 발은 또 오질나게 커요. 발이 300인 여자가 있을까? 왜 300 사이즈를 만들었지? 있게 있겠지. Fit the size. 신발 예뻐. 여기는 되게 예뻐. 근데 돌아서면 핑키보이. 반전 매력 아니야 이거 혹시? 딱 여자들이 딱 앞에 봤어. 딱 어? 저 남자 괜찮은데? 매력 있다고 딱 지나고 뒤에 딱 봤는데 이거 핑크색 섬세하네? 더 인기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아? 별로야? 약 팔지 말고 꺼져 그냥? 근데 또 그런 생각하지. 아 이 새끼 지가 질문 잘못해놓고 막 왜 이 지랄하는 거야. 예 저 오랜만에 직구 카드 슬래시 했는데 지금 실수했잖아.
fit the size. 아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직구한 팁 알려달라고 하는 친구들 많았는데 이게 영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네이버 뒤져보다가 소개 잘한 블로거가 있길래 양해를 구하고 URL을 내가 걸어둘게. 여기 들어가서 딱 보면은 직구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처음 하면 생소해서 그래.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쭉 그냥 편하게 국내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야. 블랙 프라이데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29일부터 30일에 진행하는데 이거 뭐 그런 경계가 없어. 막 일주일 전부터 막 그냥 해버리고 막 그래. 그래서 사실상 11월의 마지막 주가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패션에 한정돼서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더 그래도 막 가전제품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하더라. 미국에서는 진짜 모든 브랜드에서 하거든. 근데 막 얌생이도 많아. 원 플러스 원 하면은 하나 제품 50% 할인해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나 굳이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할 거면 직구로 구입하는 거 강추한다. Fit the size. 이거 혹시 이 핑키보이 코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댓글을 남겨줘. 그럼 내가 이거 코디를 짜봐서 돌려신게 한번 해볼게.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피터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